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항 MBC는 지난달 월성원전 내 지하수에서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검출됐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원전 구조물엔 문제가 없다고 장담했는데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는 곳보다 삼중수소 농도가 100배나 높은 폐수지 저장 탱크에 균열이 생겨 누수가 발생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 원전 부지 안에서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성 물질이 잇따라 검출됐다는 MBC 보도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시설이 손상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폐수지 저장도나 액체 폐기물 저장도에서 이게 흘러서 자연 배수로 지하수에 영향을 줬다라고 저희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MBC가 확보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3월 현재 월성 1호기 폐수지 저장 탱크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새고 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 표면에 바른 에폭시 라이너의 기능이 떨어져 바닥과 벽체에서 누설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진의 지하수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서둘러 보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9년 9월 월성 2호기에 대한 보고서. 2호기의 폐수지 저장 탱크도 벽체가 갈라져 누수가 발생했고 약액을 주입해 보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폐수지 저장 탱크에 균열이 있고 방사능 물질이 누출된다라고 이미 검사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수원에 지금까지 뭐 외부 누출이 없다, 균열이 없다라고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왔기 때문에 뭐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한수원의 말을 완전히 이제 신뢰할 수 없는. 문제는 이 폐수지 저장 탱크의 삼중수소 농도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보다 무려 100배나 높다는 점입니다. SRT는 차수막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금이 갔다라고 하면 여긴 100배 더 높은 물이 빠져나갔다고 보는 게 맞죠?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제서야 누수된 곳을 유지 보수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탱크 구조물 벽체 일부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 보수를 수행 중이며 외부 환경으로의 방사선 유도 누출은 없습니다. 현재 1호기부터 4호기까지 각 원전에 설치된 방사성 폐기물 저장 시설은 모두 12개. 전문가들은 이곳을 전면 조사해 오염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